네, 40페이지 6번 그 FTP 사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두 번째 터미널 창에서요. 디렉토리 좀 이동을 해보세요. CD USR의 share,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스 여기까지 이동을 해놓으시고, 옥셜리까지 이동해도 되겠다. 아직까지 옥셜리 하고 있으니까 옥셜리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LS에서 보시면은 스캐너라고 있죠. 네, 스캐너까지 이동할게요. 스캐너. 스캐너까지 이동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LS에서 보시면 그 FTP랑 관련된 뭐 스캔, 뭐 사전 대입 공격,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여기 FTP라고 하는 여기 디렉토리 안에 그 소스 코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LS FTP하고 엔터해서 보시면 뭐 이렇게 루비라고 한 파일로 몇 개가 존재하네요. 저희가 할 만한 거는 일단은 이거 FTP 버전 이건 했었었죠. 그 FTP 스캔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거 anonymous.rb는 적을 것 같아. 그 익명 계정 있죠? 익명 계정 로그인이 가능하냐 그런 거 이제 그 스캔하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FTP 로그인.rb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가 그 사전 대입을 실시하는 그런 소스 코드가 아마 될 겁니다. 요거를 일단 이용할 건데. 먼저 그 스캔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다시 해야 되나?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 대입하는 그런 공격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하는 공격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무차별 대입, 블루투퍼스 공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문자를 다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어때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나오겠죠. 몇백 년 뒤에. 그다음에 이제 사전 대입이라고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관련성 있는 그런 문자를 기반으로 그 딕셔너리 파일, 즉 사전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네 위주로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 관련성 있는 것들 있죠. 예. 그럼 아무래도 무차별 대입보다는 확률이 좀클 것이고 운 좋으면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사전 대입 공격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FTP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FTP 로그인을 시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대입하는 그런 공격을 말하는데, 그래서 공격자가 이걸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알아왔다면 그 FTP 로그인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로그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해당 계정이 쓰기 권한도 있더라, 실행 권한도 있더라,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하고 권한 상승하고 파일을 조작하고 삭제하고 또는 뭐 랜섬웨어 같은 거 업로드해서 실행까지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돌려보는 거라. 일단 MSF 콘솔 들어가 주시고요. 예, 들어왔죠? 예, 그거 먼저 서치 그 어떻게 뭐 스캔을 다 해봤지만 다시 한번 뭐 해보죠. 자, 서치 FTP 언더바 버전. 예, 그 요거 하나 나오죠? 예, 그 유즈 0번. 예, 이게 0번이니까. 예. 그다음에 쇼 옵션스 하시면
아로스트, 그 다음에 알포트, 스레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셋, 알호스트 192.68점 20.024. 그다음에 포트번호는 바꾸면 안 되겠죠? 네, 21번호 냅두시고 그다음에 셋스레드 16개 정도. 네. 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게 함수 개념이고 이게 저 함수의 매개 변수고 요게 인자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리카드가 S면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쇼 옵션스 하고 엔터 하시면 네, 뭐 저희가 입력한 게뭐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잘 됐죠? 네, 그러면은 저는 와이어샤크를 켜서 캡처도 할 건데 혹시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차피 캡처한 거를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ETH 1번을 캡처하시고 필터에다가는 일단 그냥 냅두시고 자 그럼 이스플로잇 할까요? 이스플로잇을 하시면 이 아로스트가 20점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 일단 얘네가 어떻게 하죠? 20.1부터 20점 몇 번까지 ARP 요청하죠? 그래서 ARP 요청하고 AL 병다 보면은 걔한테 그 TCP 싱크를 보내잖아. 목적지 포트를 21번으로 해서. 네. 그러면은 싱크 에크가 오면은 포트가 열려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TCP 연결도 완벽하게 맺어놓고 그 FTP 응답 받죠? 220번. 네. 그래서 그리팅 메시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기 필터에다가는 그냥 TCP하고 엔터 해놓으세요. 뭐 ARP 저 메시지는 굳이 계속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네, 다 완료가 됐네요. 자, 보니까 200번, 201번, 204번 전부 다 FTP 응답이 왔죠? 이게 220번이 저거잖아요. 그 FTP 서버 응답 코드인데 그리팅 메시지 제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와이어샤크 보시면 하나만 보죠, 여기. 칼리가 200번한테 목적지 포트를 21번으로 해서 싱크를 보내고 그 싱크 에크 그러니까 포트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TCP 연결도 해버리고 그리고 서버로부터 200번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리스폰스 220번 VS FTPD 2.0.5 버전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메타스플릿 안에서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지. 이거는 다 기억나죠? 어떤 원리인지. 자 그러면은 얘들 좀 적어놓자. 이 192.168점 이거 뭐할로 적냐? 복사하면 되지.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FTP 서비스가 지금 동작 중인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3대 네,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치 이름 너무 많이 나오나? 서치를요 그냥 FTP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더 많이 나올까요? 8번을 하면 됐다, 요거. 옥셜리 스캐너, FTP, 예, 어나니머스. 잠깐만. 예, 요렇게 검색하세요. 보기 좋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예, 검색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익명 계정 로그인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캔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굳이 뭐안 해도 될것 같은데. 유주 0번. 쇼 옵션. 봐봐요. 아까 우리 그 스캔한 거랑 똑같은 것 같죠? 느낌상?
보면 FTP 유저스라고 아까도 원래 들어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한번 해보지 뭐. set rhost 192.168.20.0.24. 뭐할 필요가 없잖아. 아까 우리 발견했으니까 200 192.168.20. 누구? 201 104 이렇게 세 마리 세 마리래. 세 대만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set thread 16개 정도. 바로 exploit 하세요. exploit을 하는데 와이어샤크를 캡처를 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보니까 자, 결과를 보니까요. 201, 204, 200번 anonymous read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anonymous 로그인이 가능한 거 같죠? 네, 그리고 뭐 응답 메시지 나오는 이렇게 응답으로 오는 거 같고. 보면은 뭐 똑같네, 뭐. 그지?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뭐 어다니워스로 로그인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지? 왜냐하면 로그인하면 여기 그 FTP 유저라고 하는 문자를 보여야 되거든.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 여기 있네, 있구나, 있어요. 네, 있네요. 그첫 번째랑은 차이가 응답 받고 그다음에 유저에다가 어다니워스를 입력해서 이제 보내네, 그지?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그인 석세스풀이라고 하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익명계정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걸 스캔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스캔한 거는 나중에 다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일단 스캔은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사전 대입 공격을 진행하는데 두 번째 터미널 창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아, 터미널 창을 하나 더새 탭으로 열까요? 뭐 여러 개 쓴다고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더 열어서 cat word list에 user.list 자, 요것이 우리가 저번에 메타스플로잇 그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그 사전 대입 파일이죠. 네, 우리 실습에서만 사용하는 키워드 위주로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패스.리스트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 메타스플로잇으로 가죠. 자, search FTP 언더바 로그인. 네, 여기 FTP 로그인 나오죠? 네, 그 유즈 0번. 아, 그 show options. 매개 변수가 많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시면은 어차피 친절하게 설명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r host 200번을 먼저 한번 해보죠. set r host 192.168.20.200번. 그 r 포트는 냅둬야 되겠죠. 21번으로. 그 다음에 또할 만한 게, 여기 유저네임 있고요. 패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일일이 뭐 매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저네임, 어드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한번한 번씩 언제 넣어,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파일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유저 파일하고
패스 파일이 있거든요. 야드셋 유저 언더바 파일은 슬래시 루트에 워드 리스트에 유저 점 리스트 파일을 사용할 거고, 셋 패스 언더바 파일은 루트에 워드 리스트에 패스 점 리스트. 항상 얘기하지만 탭좀잘 활용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완성되잖아요, 그죠? 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뭘 해주냐? 아, 우리 스레드 항상 넣었었지. 새 스레드 한 16개 정도.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아직 익스플로레이션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냐면은 이거 순서대로 대입합니다. 먼저 아이디 어드민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어드민 이렇게. 그 다음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없다. 그 다음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루트.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TOR. 이런 식으로 어드민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한 사이클 싹 돌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하면은 이제 아이디 어떤 거 대입하는 거죠?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대입하겠죠? 네, 그리고 대입하면서 아이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패스워드 어드민. 그래서 패스워드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패스워드 없다, 패스워드 루트.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동작은 그 프로그램 언어로 짜면은 포문 있죠, 반복문. 네,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포문 이용하면은 이런 식의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옵션을 하나 더 사용할 거냐면은 그 stop on succes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펄스로 되어 있죠. 이게 펄스로 되어 있으면 ID 패스워드가 나와도 끝까지 다 사이클 다 돌립니다. 마지막까지. 그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ID 루트 TUR 말고도 유저 01, 유저 01 이런 거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stop on success를 수업이니까 저희는 그냥 true로 이제 바꿀 겁니다. 그럼 이걸 true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끝까지 사이클을 다 돌리는 게 아니라 ID 루트 패스워드 TUR이 매칭이 되자마자 즉 로그인 성공이 되자마자 더 이상 대입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실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오기 위한 그런 나쁜 짓을 한다면 다 돌려봐야지.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래서 저희는 set stop on success, stop on success를 true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how options 네, 그 입력 다잘 됐으면 네, 익스플로잇을 하세요. 익스플로잇을 하시면 여기 봐봐. 유저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유저 어드민, 패스워드 없다. 유저 어드민, 패스워드 루트. 유저 어드민, 패스워드 TUR. 이런 식으로 지금 로그인 시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이 메타스플로잇에 대해서는 결과를 출력해 주죠. 로그인 페일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마도 예, 루트 그 아이디 사이클 때 아마 끝나겠죠. 그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래 걸리겠죠. 대입하는 건데. 아, 그나마 무차별 대입으로 안 하는 게 어디야. 그럼 수업 시간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합시다. 이러면은 뭐, 어느새 끝날라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좀더 빠르게 저희는 끝나게 하려면 노트를 맨 앞에다가 놔뒀으면 금방 끝났겠죠? 네. 그래서 대입 공격 쪽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쉬시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깅 successful이라고 나오면서 id root tur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show options를 했을 때이 스타본 success를 true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id password가 나오자마자 더 이상 공격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걸 만약에 그냥 펄스로 냅뒀다면은 계속 그냥 대입하는 거죠. 마지막 시스코 패스워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이 너무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 대입 공격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왔어요, 그죠? 자,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관리자 부주의죠. 왜냐면은 아이디 어드민의 패스워드 1234 또는 0000 그런 걸로 세팅해 놓고, 그렇죠? 네, 설마 공격 당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접속 한번 해보자. 세 번째 터미널 창에서 그 FTP 192.168.20.200 아까 그 이명 계정도 로그인이 됐었었죠? 그래서 이명 계정도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Anonymous, 패스워드 없으니까 엔터. 자, 로그인 성공되죠? 그다음에 나가시고 다시 FTP 192.168.20.200번 아이디 루트 패스워드 TOR 네, 로그인 성공되네요. 그렇죠? 나가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그리고 유저 파일하고 패스 파일을 일단은 설정한 건 없을까요? unset 유저 언더바 파일 unset 패스 언더바 파일 언셋으로 하면은 저희가 입력한 게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쇼 옵션스 해서 확인하시면 없어졌죠. 자, 그 우리 사전 대입 파일 중에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요. 세 번째 터미널 창에서 그 워드리스트 디렉토리에 보면은 유저 패스점 리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얘는 형식이 아이디 한칸 띄고 패스워드, 아이디 한칸 띄고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죠. 얘는 어차피 금방 끝나겠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거는 그 set stop on success를 pulse로 변경할게요.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set user pass 파일 user pass underbar 파일을 슬래시 루트에 워드 리스트에 user pass 점 리스트 네, 그 show options 해서 확인하시면 user pass 파일 들어갔고요. stop on success pulse로 되어 있죠.
익스플로잇 바로 한번 해보세요. 익스플로잇. 네, 그러면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을 같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스탑 원 석세스를 펄스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겠지.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로그인 석세스풀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아이디 루트 패스워드 TOR. 그다음에 더 나오죠. 자, 유저 01, 유저 01, 유저 02, 유저 02. 이런 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더찰수 있잖아. 이 스탑 온 석세스를 펄스 하니까 그죠. 네,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아까 전에는 스탑 온 석세스를 우리가 트루를 했기 때문에 이거 노트 TOR만 찾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유저 01, 유저 02 이런 거더 찾게 되네요. 이렇게 다 나오십니까? 그럼 확인해 보죠. 세 번째 쉘에서 FTP 192.168.20.200번 유저 01 패스워드 유저 01. 유저 01. 유저 01. 로그인 석세스풀 잘 뜨네요.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유저 02. 유저 02. 유저 02도 로그인이 잘 됩니다. 유저 01, 유저 02 같은 경우에는 뭐 권한이 다 이렇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겠죠. 확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패스워드 복잡성 권장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전 대입 파일 보시면은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 뻔히 알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패스워드 복잡성 권장. 여기서 말하는 복잡성은 일단은 패스워드 몇 자리 이상? 8자리 이상, 그죠? 그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숫자, 기호 다 사용하시라는 거. 그러면은 그 블루투포스 공격에 의해서 400몇 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취약점 해결 방법은 패스워드 복잡성 권장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임명 사용자 이거 로그인 이런 거 되게끔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 FTP 서버를 구축할 때 동일한 IP 주소로 여러 번 로그인 시도하는 거를 차단해야 되겠죠?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렇죠? 서버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일단은 최상 이렇게 해주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FTP 서버가 201번, 204번도 있었잖아요. 201번하고 204번, 그러니까 윈도우 2008이랑 그 메타. 얘네 둘도 한번 해보시는데, 파일을 사전 대입 파일을 이걸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대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지금 상태에서 rhost만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set rhost 192.168.20.201 바로 그 exploit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빠른데요?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201번은 아이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TOR 1234점이고 그 다음에 유저 01도 있는데 TOR 1234점이다.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서버 204번이잖아요. set rhost 20.204번 바로 exploit 하면은 얘도 이제 대입해서 나오겠죠?
메타 서버도 루트 TOR 아닌가? 아니네. MSF 어드민, MSF 어드민이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죠. 그세 번째 터미널 창에서 FTP 192.168.20.201 어드미니스트레이터 TOR 1234점 로그인 잘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잖아. 윈도우 2008 유저 01 TOR 1234점 잘 되고요. 메타 서버 204번으로 MSF 어드민, MSF 어드민, 네, 이것도 로그인 잘 되네요. 이렇게 좀 확인까지 하시면 되죠. 메타 서버는 보니까 이거 말고도 또 있네요. 뭐 포스트그레스, 포스트그레스라고 해서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FTP 사전 대입 공격은 여기까지 할게요.